정혜인과 정소민, 영화 로봇의 퀘스트 도니아의 뜨거운 케미, 운명적인 사랑의 암시. 영화 로봇의 퀘스트 도니아인 정혜인과 정소민이 주연을 맡으며 감정이 풍부한 스토리와 두 배우 간의 완벽한 호흡 덕분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그 자체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배우의 현실 관계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들은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팬들의 추측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소민은 영화에서 자신이 연기한 배성유가 정혜인이 맡은 최승효에 대해 유일한 존재라고 언급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캐릭터 간의 관계를 넘어서 현실에서도 두 사람 간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정소민의 이 발언은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영화 속에서 최승효는 배성유에게 친구 이상의 존재이며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에 따라 정소민의 발언은 그녀가 캐릭터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정혜인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은 이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정혜인과 정소민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혜인 역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성유는 열쇠입니다라는 짧고 의미심장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열쇠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맥락에서는 성유가 승효의 마음을 열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로 묘사되지만 이 발언이 현실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혜인의 발언에 더욱 주목하며 열쇠라는 단어가 단순한 캐릭터 해석을 넘어서 현실에서 정소민이 정혜인의 마음을 열어준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인터뷰에서 보여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어린 표현들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촬영장에서 두 사람이 보여준 다정한 교류와 정혜인이 촬영 중 키스 장면에서 설렜다고 솔직히 고백한 에피소드는 팬들에게 더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정소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말하며 그녀의 자연스러운 매력에 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지 않고 팬들 사이에서 그가 정소민에게 느끼는 감정이 특별하다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소민 역시 여러 인터뷰에서 정혜인과 함께 일할 때 매우 편안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정혜인은 항상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심지어 가장 어려운 장면에서도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며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두 배우가 서로에게 느끼는 신뢰와 배려는 영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영화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실제 관계에 대한 호기심과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소민이 말한 유일한 존재와 정혜인의 열쇠라는 발언은 그들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소민이 정혜인을 현실에서도 유일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혜인은 정말로 정소민을 자신의 마음을 열어준 특별한 열쇠로 보고 있는 걸까요? 팬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배우에게서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작업하면서 보여준 끈끈한 유대감과 다정한 상호작용은 팬들로 하여금 그들이 현실에서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의 퀘스트 도니아인 관객들에게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깊은 감정을 전달하며 그 감정들이 스크린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준 두 배우의 완벽한 케미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들의 현실적인 관계를 엿보게 하는 단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과 촬영장에서의 행동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추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혜인과 정소민이 어떤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 팬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스크린을 넘어 현실에서도 이루어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관계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영화 홍보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촬영장에서도 유독 다정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혜인이 정소민의 옷깃을 바로잡아주거나 그녀의 미소에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비하인드 영상은 두 사람의 케미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들의 진짜 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영화 속에서의 애절한 로맨스가 마치 현실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배우로서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의 자연스러운 케미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다는 의견들이 이어지며 두 사람이 정말로 연인일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의 케미는 단순히 화면 속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인터뷰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인터뷰 영상이나 행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작은 스킨십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음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농담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눈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팬들의 심장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이 출연한 로브네 코스트 돈인 이들 간의 깊은 케미와 로맨스가 주목받는 중요한 작품이 되었으며 영화의 성공은 두 배우 간의 특별한 호흡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팬들의 추측은 영화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리며 그들의 현실 연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브네 코스트 돈인 두 배우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영화로 극 중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이 현실에서도 느껴질 만큼 강렬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와 영화 속 캐릭터의 애틋한 관계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 감정이 스크린 밖에서도 진실되게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팬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배우는 각자의 커리어에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로브네 코스트 돈화에서 보여준 이들의 로맨스는 그 어느 작품보다도 강렬하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은 이 영화가 두 사람의 연애를 암시하는 일종의 실마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두 사람이 실제로 연애를 인정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특히 정혜인과 정소민이 SNS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마다 이들이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각종 인터뷰와 SNS 게시물 하나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두 배우는 여러 행사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과의 만남에서도 서로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팬미팅이나 레드카펫 행사에서 두 사람이 보여준 다정한 포즈와 미소는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기 파트너를 넘어선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인과 정소민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팬들은 두 사람이 언젠가는 공개적으로 사랑을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두 배우가 로브네 코스트 돈화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미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하고 싶어하며 이들이 언젠가 자신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이 과연 그들의 현실 사랑을 언제쯤 밝힐지 또는 이들이 계속해서 비밀 연애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은 팬들의 열띤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향후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